낙동강변에 칠곡군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강사의 구령에 맞춰 흥겨운 노랫가락에 몸을 맡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진다나요. 건강체조 수업이 열린 지 올해로 7년째. 해마다 참가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 왔어요. 아, 처음 오셨어요? 네. 그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힘이 없어서. 1년 한반 정도 됐어요. 힘도 생기고 하여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엔돌핀 샥샥 돌고. 운동 경력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근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건강교실 참가자 가운데 무작위로 6명을 선정했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의 지휘 아래 근감소증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간단한 설문과 함께 근육 감소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보행 속도, 그리고 근육량, 악력을 체크해봤습니다. 서정숙님, 예. 악력이 근감소증에 해당될 만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 비해서는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그죠? 황영희님, 네. 악력도 좋으시고 보행 속도도 좋으시고 뭐 근육량도 좋으시네요. 그죠? 아무래도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골격근량이 많았고요. 운동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골격근량이 적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드신데도 불구하고 근육의 양이 비교적 괜찮고, 어떤 분은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근육의 양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근육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파에 앉아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그다음에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근육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